한병이 매섭게 총을 들이밀고 총알을 전부 피하며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보여주는 이 남자, 파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곳은 사람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황폐해진 삭막한 행성. 여기 모래바람을 뚫고 특종을 찾기 위해 발로 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커요온 신입 메릴과 선배 로베르토인데요, 이 둘은 엮이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현상금 600만이 걸려있는 파슈 더 스탬피드라는 남자를 찾고 있었죠. 다가왔더라 사이고 必ず 사이악니 미마와레루って 話だ. 메릴은 그런 괴물같은 인간이 있을 리가 없다면서 반신반의했지만 일단은 로베르토와 함께 열심히 사막을 뒤지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둘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시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구의 시체 중 이미 두 개는 시간이 많이 지나 썩어 있었고 나머지 한 개의 시체는 갑자기 조커의 빙의에 겁나 웃기 시작합니다. 로베르토는 기분이 나쁜 이 남자와 엮이면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자리를 뜨려고 하지만 우리의 정의감 넘치는 메릴은 내버려둘 수 없다면서 이 정체불명의 남자를 풀어주게 되죠. 그런데 이 남자 호쾌한 웃음소리처럼 차림새도 심상치 않습니다. 모래색과 같은 노란 머리와 커다란 안경, 로스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왼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잠시 뜬금없이 헌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헌병이 이런 변경에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일까요? 메릴은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헌병에게 달려가는데요. 헌병은 현상 수배지를 보여주며 이 남자를 본 적 없냐고 물어봅니다. 현상 수배지 속 남자는 다름 아닌 방금 구해준 그 정체불명의 남자였는데요. 심지어 이 남자는 메릴과 로베르토가 찾던 그 바슈였죠. 헌병은 바슈가 각지에서 사람을 죽이고 플랜트를 강탈하고 다니는 흉악범이라고 말합니다. 바슈를 못 바슈? 라고 물어보는 헌병의 말에 메릴은 잠시 고민하더니 미마시타와 아치노호에 니게테이키마시타 바슈를 바슈, 저쪽으로 도망가슈 를 시전해버립니다. 헌병은 메릴이 가르친 쪽으로 이동했고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바슈는 메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요. 인사를 하기 무섭게 메릴은 바슈를 바로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고 독점 인터뷰를 끝내고 헌병에게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둘은 바슈의 안내에 따라 서부도시 제네오라 로그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마을 사람들이 바슈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코노무라 제네오라 로크의 온진이니까네. 온진? 네, 사실 바슈는 마을의 주요 동력원인 플랜트를 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플랜트가 고장났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고쳐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슈는 이 마을에서 은인이라고 불리고 있었죠. 참고로 플랜트는 인류에게 필요한 갖가지 물질을 제로부터 만들어내는 생체 동력로로 사막밖에 없는 이 삭막한 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자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플랜트의 수리를 도와주는 바슈, 메릴 일행은 그런 바슈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바슈가 현상수배가 될 정도의 흉악범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평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었죠. 메릴은 바슈에게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플랜트의 상태를 확인하는 바슈.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푸른빛이 돌아야 할 플랜트가 붉은색으로 변했었는데요. 이는 수명이 다했음을 나타냈죠. 이 플랜트를 새로 사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할 거라는 바슈. 바로 그 순간 미츠케다소 휴머노이드 타이푼 드라이캠페. 바슈를 바슈? 어떻게 알고 왔는지 헌병이 마을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 거라는 바슈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마을이 바슈를 넘기면 플랜트를 구입할 수 있는 600만 현상금이 들어올 거라고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슈에게 다가서서 개돼지 그냥 펀치 한방 갈기고 쓰러진 바슈를 개머리판으로 후드로 까서 다중육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마을 주민인 로자는 바슈가 은인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선 600만이라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대로라면 바슈가 잡혀가는 것은 심각 문제인 상황. 바로 그때 로베르토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로베르토는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맨손을 상대로 총을 뽑는 콩알간 헌병이라고 기사를 내겠다면서 헌병의 자존심을 살살 긁기 시작합니다. 평생 비겁자라고 비웃음을 받지 않기 위해선 1대1 결투를 해야겠지 않겠냐면서 미끼를 던지는데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뻔한 미끼를 물겠냐. 헌병 대장은 바로 오모시로이를 시전하면서 레알로다가 1대1 결투를 받아들입니다. 멍청함을 떠나서 뭔가 낭만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마을 뒤쪽 바위산에서 속사승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바슈와 헌병은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메릴은 그냥 걱정이 앞설 뿐이었죠. 그도 그럴 게 바슈는 소문처럼 극악무도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해볼래 바보 같은 모습만 보여줬으니까요.
그런 메릴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파슈는 계속 나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지는 이 속사결투,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파슈는 이런 결투는 바보짓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에 헌병대장은 긍정하며 바보같은 승부는 좀 더 화끈해야지 않겠냐면서, 아니 이 새끼 갑자기 주머니에서 클러스터를 꺼내버립니다. 바지 주머니가 꽤 큰 모양인데요. 그리고는 바로 그냥 하늘 위에 클러스터를 쏴짓겨버리는데, 마을을 전부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물론 헌병 부하들까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었죠. 이 상황에 바슈는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면서 마을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릴은 이 상황에서 아무도 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는 바슈를 보고 소문과는 다른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슈의 이러한 행동은 그저 자살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슈의 총 안에는 총알마저 없는 상황, 완전히 절망적인데, 바슈는 급하게 아무나 총알을 달라고 소리쳐보지만 사람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총알 바슈? 그때 아까 헌병 앞에서 바슈를 넘길지 말지 고민했던 로자가 메릴에게 총알을 갖다주게 되고, 메릴은 바슈의 이름을 부르며 총알을 던져주는데요. 역시나 그걸 가만두지 않는 헌병 대장님, 지리는 사격 실력으로 날아오는 총알에 맞춰서 날려버립니다. 총알은 벼랑 끝까지 날아가게 되고 바슈가 겨우겨우 총알을 다시 잡아 장전하는 데 성공하지만, 자신을 가려! 총을 사용하는 헌병 대장을 상남자답게 주먹으로 상대하는 바슈, 총알을 요리킹조리킹 피해주고 면상에 V라인 마사지까지 조져줍니다. 이제 방해꾼은 없어진 상황, 바슈는 단 한 발로 이 수많은 미사일들을 없애야 했는데요. 침착하게 자리를 잡고 기계 팔로 바닥에서 돌멩이를 집어들더니 하늘로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계산으로 돌멩이를 산산조각 내어 모든 미사일을 폭파시켜버립니다. 야, 간지가 좔좔 흐르는데요. 지금까지의 바보같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싹 간지, 황해의 무법자 스멜이 풍겨버리는 우리의 바트라슈, 단 한 발로 마을을 또다시 구해냅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메릴은 지금까지 느꼈던 위화감을 바슈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흉악범이라는 소문과는 다르게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바슈, 바슈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소문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사실 바슈에게는 바슈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간에 알려진 범죄는 모두 그 형이 저지른 일이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슈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형과의 관계를 끝맺음 짓기 위해 형을 찾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취재를 이어가던 도중 사제토 에? 아니 갑자기 로자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바슈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거 아니겠어요? 마을을 몇 번을 구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현상금을 노리고 바슈에게 총을 갈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을 입장에선 플랜트가 없으면 생활이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현상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순식간에 바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총알값이 아깝다 할 땐 언제고 다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바슈를 공격하는데요. 바슈는 어쩔 수 없이 메릴 일행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서 도망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이 타이밍에 사냥꾼들이 마을에 있는 플랜트를 노리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슈도 잡지 못하고 플랜트까지 빼앗겨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로자는 이대로 마을이 망하는 것을 볼 수만은 없다, 혼자서 총을 들고 사냥꾼에게 맞서보려고 하지만 각종 무기들로 무장한 사냥꾼에겐 한 주먹거리도 안 되었죠. 그렇게 목을 졸리며 날아가려는 그 순간 바슈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위기에 처한 로자를 다시 한번 구해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스타일리시한 전투. 사냥꾼들의 공격을 요리조리 잘 도피하죠. 사냥꾼들은 현상금 때문에 배신한 마을 사람들을 어째서 구해주냐고 물어보는데요. 선량한 척 행세를 하고 목을 노리는 것이 악당보다 훨씬 더 비겁하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 바슈는 속고 있는 거라도 상관없다면서 あの人たちは僕に優しくしてくれた. だから助けたい. それだけだ. 그 말을 들은 로자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전투는 다시 시작되고 바슈는 사냥꾼이 쏜 총알을 자신의 총알로 막아내면서 살상은 하지 않는 신사적인 전투를 보여주는데요. 그때 아까 전투의 여파로 인해 다리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사냥꾼 중 한 명이 다리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바슈는 이것 또한 놓치지 않았죠. 비록 목숨을 위협한 사냥꾼일지라도 천천히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믿고 있는 바슈, 떨어지려는 사냥꾼들도 멋지게 구해냅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배신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며 바슈에게
힘을 실어주는데요. 그렇게 사냥꾼들을 멋지게 무찌르고 플랜트도 회수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 까방권을 획득한 우리의 바슈. 바슈의 모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바슈는 형을 찾아 긴 여행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짧게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미친 3D 연출로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어준 트라이건 스탬피드입니다. 트라이건 스탬피드는 이번 연도 1분기에 방영했던 따끈따끈한 애니메이션으로 무려 1990년대에 방영한 트라이건의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원작 만화도 1995년에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 와 아따마 저보다도 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번에 3D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제목도 트라이건 스탬피드로 변경되었고 캐릭터들의 생김새도 요로코롬 상당수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현대에 맞춰 새롭게 디자인된 모습인데요. 스토리 같은 경우도 원작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하는데 제가 원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하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미친 퀄리티의 3D 작화와 지려버린 액션씬들, 황폐한 세계를 잘 표현해내 말 그대로 사나이 가슴을 울려버린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다른 댓글들이나 반응을 보니까 캐릭터 디자인도 그렇고 스토리라인도 그렇고 원작 팬분들은 불호인 분들이 꽤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화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만족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고요. 수편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고퀄리티의 3D 작화가 궁금하시다면 꼭 시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때깔이 다른 액션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 뻔하지 않은 고전 명작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트라이건 스탬피드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